주옥순 여사님 여기 또 오셨는데. 어이 주옥순! 주옥순 여사님 여기 또 오셨는데 오늘 어떤 의미로 오셨어요? 아이, 많이 봤잖아. 여기 이거 보면 알잖아 왜 왔는지. 무슨 뭐 말이 필요해. 주옥순 여사님.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대모 의혹이 있는데 본인은 떳떳하십니까? 알면서 왜 물어봐? 그러지 뭐. 그러니까 마스크는 왜 썼어? 물어보는 거는 다, 저기 주혁순 여사님 얼굴 좀 보여주시죠. 나와 나와.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가시면 이분 네. 가실 거예요 얼른. 네. 네. 아 이제 가시죠. 네. 네. 가시자니 찍잖아요. 네, 찍어야죠. 네. 잘 끝났으니까 이제 다 가세요. 우리도 안 찍으면 우리도 안 찍는데 네, 다 가세요. 찍으니까 우리도 찍는 거야. 네. 저희는 네. 생방송 중이에요. 생방송 한번 내놓지도 않으면서도 생방송이야. 네, 가세요. 나가고 있어요. 나오지도 않아. 아, 여기를 왜 찍어요? 네, 가만히 사람을. 가세요. 가세요. 아, 가만히 사람을. 가만히 사람을. 가만히 왜 찍냐고. 가가세요. 가만히 아니 아저씨 님 왜 찍냐고 그러니까 네,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욕을 해서 가만히 있어 뭐.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찍잖아 옆에 사람 찍은 그럼 거야 그럼 사람 지금 나를 왜 찍냐고 네, 이 아줌마야 아 니가 지금 뭐 바라는 게 사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가만히 사람 왜 찍냐고 양쪽이 똑같아 그냥 조용히 해 양쪽이 똑같아 가만히 사람 왜 찍냐고 욕 받는데 선생 찍으려는 게 아니라 입은 찍으려고 그런 건데 주옥순 여사님 조심해 주옥순 여사님 조심해 네 얼굴이나 조심해.